괜찮으셨나요? 네. 네, 각종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찾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로즈마이로서 처음으로 피처링을 하게 된 곡이에요. 그룹 포이트리의 꼬여버렸어 라는 곡인데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네. 한번 포이트리 취셔가지고 로즈마이 꼬여버렸어 음원 나와있으니까요.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꼬여버렸어고 제가 이 곡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 노래 가사 내용은 네가 떠난 후로 내 모든 일상은 다 꼬여버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그러면 들려드릴게요.
제가 뒤돌아서 물 마실 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지금 보면 가끔 네 약간 억울할 때도 있고 엄청 되게 제가 의외로 살짝씩 당돌하게 썼더라고요. 딱 그 스무 살만이 쓸 수 있는 그 당돌함. 네, 그래서 최대한 그때의 감성을 불러일으켜서 그 풋풋함을 유지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를 좋아하는데 정말 넌 내 맘을 모르는 듯이 너의 말투 표정이 뚝뚝뚝한 행동이 내 맘이 점점 우울해지고 네 옆에서 나도 낼 수가 없어 I like you, do you like to confess to me 눈치만 보다가 이렇게 끝낼 거야 I like you, do you like to confess to me 오늘도 여전히 나는 바보 같아 알아 내가 바보 같아 보여도 빠졌으면 했어 가끔 장난치는 네가 여름이었잖아요. 근데 또 되게 금방 가을이 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금방 가을이 네, 맞아요. 맞네요. 네, 금방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되게 쌀쌀하잖아요. 네, 너무 추워요. 그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금방 겨울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곡을 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설명을 하냐면요. 다음 곡이 커버곡인데 눈치채셨나요? 네.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계절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계절은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것처럼 마냥 저희가 행복한 일들만 있을 수 없잖아요. 힘든 일들도 무조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또 행복함이 더 배로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 겨울이 와도 우리에겐 항상 봄날은 꼭 온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넣어봤습니다. 괜찮나요? 네. 제가 말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 물 드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시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들려드릴게요. 이듬해지려고 피는 봄 한 여름밤의 꽃
괜찮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요. 아, 이 곡은 로즈마일이잖아요. 로즈마일로서 처음으로 낸 싱글 앨범이라서 제가 더 애착이 가는 곡인데요. 제목은 뭐였더라 라는 곡입니다. 네. 꿈을 향해 혹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께 꼭 자기 자신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거, 제일 나다웠던 게 뭐였더라? 라고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뭐였더라도 제가 오늘은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쿠스틱 버전으로 뭐였더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긴장을 했나봐요. 목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네, 그럼 뭐였더라 들려드릴게요.
되나 하다가 약간 살짝 옛날 생각이 나신 거지? 아, 옛날 생각 울컥해가지고 네, 살짝 그 부분이 살짝 무슨 내가 내용인지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걸까 하면서 네. 네.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살짝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약간 감성만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넘어가시죠. 네, 다음 곡은 제가 메들리로 준비를 해봤어요. 와. 아, 네. 메들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예전 노래, 예전에 냈던 노래들을 여러분들께 다 들려드리고 싶어서 욕심을 좀 냈죠. 욕심을 좀 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짧게 짧게 메들리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솔길, 만녀라오, 만녀라오, 비 이렇게 세 곡을 제가 메들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오솔길 부분에 그래 좋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 아시죠? 아시는 건가요? 크게 따라 불렀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상현이가 매 눈으로 네,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오솔길 비 만녀라오 이렇게 메들리로 들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따라 불러주셔도 좋아요. 아, 네. 이렇게 상근님이 계속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침을 살짝 꼴깍한 그 부분에서 상근님으로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너무나도 낯설다.
뒤를 돌아가 주세요 그냥. 아, 네. 같이 쳐 주셔야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같이 쳐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뒤를 돌아가 주세요. 네. 제가 혼자 막 크게 겨워서 막 이렇게 추다가 약간 이제 정신 들면은 내가 왜 춤을 추고 있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춤을 추셔 쳐 주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유진스의 하이포이 들려드릴게요.
했었는데 아무도 안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부르다가 어? 나만 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이제 앞에 이렇게 성금님이랑 이렇게 다 쳐다봤는데 네.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제가 혼자 동무를 할 수 있도록 네. 연습을 해오겠습니다. 잠깐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정말 아쉬운 거 맞으시죠? 네, 네, 마지막 곡입니다. 이 곡도 최근에 나온 곡이에요. 홀가분해라는 곡인데요. 정말 사랑하고 좀 힘들었던 사랑을 끝내고 난 이제 다시 홀가분해졌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아픈 기억들 좀 아픔이 있으시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홀가분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을 보시고 네 그럼 마지막 곡 네 마지막 곡 네 물 한 잔 드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은 좀 그래도 인스트가 좀 신나니까요 다 같이 이렇게 어깨도 흔들어 주시고 박수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공연들을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 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 공연 일정이 제 인스타나 이렇게 일정이 올라오면 꼭 공연에서 또 뵙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노래 좋으셨으면 유튜브 로즈마일이라고 치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늘 들으셨던 곡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찾아와주세요. 근데 안 나오면은 오늘 공연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죠? 네 그러면 마지막 곡 홀가분해 불러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껴주는 너희들이라는 게 하나 같은 거야.
모든 걸 할 수 있던 게 그동안 못했던 여행을 떠나볼까. Now feel so free. 다시 날 찾은 그런 기분이 들까. Oh babe, 사랑이 끝난 건데 왜 자꾸 앵콜이 있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앵콜이 나오면 I love you 3000을 불렀거든요. 네, 근데 질리시죠 이제. 질리시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는 길에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가사를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아니, 감정에 북받쳐서 가사를 이제 놓칠 때가 있으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여기 막 올라와가지고 감수성이 풍부하셔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서 이 곡은 사실 진짜 안 맞춰봤지만 이 곡은 정말 안 맞춰봤지만 그러면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를 진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네. 그러면 딴 거 불러주실 거죠? 네. 진짜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춤 혼자 이렇게 추게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앵콜곡이니까요. 마지막 곡, 진짜 찐찐찐 마지막 곡, 네, 러브 셀프 들려드릴게요. 네.
And every time you told me my feeling was wrong, try to make me forget where I came from. And if you wanna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ck out. Don't lie, you still hear my phone out. Maybe I've been moving on, and I think I should've been something I don't want. Oh, babe, maybe you should know the party. My mama don't like you, she likes you.찾아뵈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즈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